네, 이번 시간은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 묵상을 위한 성경적인 성찰, 묵상과 성찰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묵주기도 제대로 마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환희의 신비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인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을 체험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할 때 온 세상의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려고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첫 번째의 기쁨과 환희를 맛봅니다.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마리아의 태중에는 그리스도를 느낀 세례자 요한이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장면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양치는 목자들은 천사에게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듣고 구세주를 만나 뵈러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희의 신비에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까닭에 기쁨이 비극과 뒤섞여 있다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는 사건을 묵상하는 네 번째 신비에는 구세주를 두 팔에 받아하는 연로한 시메온의 기쁨과 환희, 아기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표징이 되고 이 때문에 마리아의 영혼이 예리한 칼에 꿰 찔리는 아픔을 겪을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희의 신비에서는 12살의 예수님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길에 아버지 하느님의 뜻으로 사흘간 부모님에게서 떨어지게 된 사건을 묵상합니다. 이 사건은 훗날 성인이 되어 역시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파스카 축제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의 예표가 됩니다.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사흘 만에 부모를 다시 찾게 되는데 이 사건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다시 만나는 훗날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장면을 최대한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루카복음 1장 26절.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지금껏 이처럼 놀라운 말로서 사람에게 인사한 천사는 없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라는 이름 대신에 은총이 가득한 이라는 호칭으로 그녀를 부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따르면 은총이 가득한 이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두 눈 안에 소유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중대한 순간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아드님은 은총이 가득한 여인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세상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구약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아주 특수한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표현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예레미야 그들은 모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하느님께 받았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증입니다.
마리아는 이 소명에 임하면서 수많은 시련과 난관에 직면하고 고난을 겪으며 불확실함과 회의감과 혼란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당신을 의지하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참으로 함께 할 것이니 그저 믿고 따라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어머니.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셨던 계약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마리아처럼 평범하고 어린 유대인 처녀가 듣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왕이 메시아, 구세주, 곧 기름 부음 받은 이입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어 자기들을 구원하실 그 날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고대의 왕국, 영원히 존속할 왕국이 마리아가 낳을 아들과 함께 온다는 복된 소식이 천사의 말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마침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바로 그녀 자신이 그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잉태가 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느님께서 동정녀의 태안에 들어가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생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구세주를 자식으로 낳아 기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전례기도는 마리아를 창조주의 어머니로 다소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당신 아드님의 딸이라 부르며 이 신비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래서 천사가 정하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 각자가 삶 안에서 더욱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며 살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보다 작은 기적들로 충분히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에, 역경에 맞닥뜨렸을 때에, 좌절하여 쓰러졌을 때, 그런 내게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공경에 처했을 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으며 진심으로 그분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순종.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과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었고 마리아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자기 자신이 낳을 아기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동적인 상태로 성령에 의해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지극히 짧은 대화로 이토록 충격적인 사실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야만 하다니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머릿속 생각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맡기시는 막중하고 전무후무한 사명에 이 지극히 특별한 부르심에 마리아가 완전한 믿음과 신뢰로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마리아도 원하고 있다는 암시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리아의 순명은 모든 신앙인이 지켜야 할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극히 능동적인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서 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 마음속의 깊은 열망과 일치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설령 지금은 그저 계명처럼 무조건적으로 따르더라도 언젠가는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하니의 신비인 일단을 함께 같이 바쳐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묵상하는 묵주기도 각각의 신비를 묵상하기에 적합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연결시켜서 묵주기도를 바쳐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묵상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법은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각자 지향을 두십시오. 저도 마리아처럼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거기에 제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을 투신하여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관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여섯째 달이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기 자신이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묵상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지방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도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마리아는 몹시도 놀라 곰곰이 생각하였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앞부분은 묵상을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이런 기도 방식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거나 가족들이 모여서 할 때는 가능하지만, 성당에서 주회합을 할 때나 단체로 기도를 바칠 때는 정상적인 속도로 바치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묵상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